용접봉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피복봉 분야에서 국내 1위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업은 바로 조선선제인데요. 다가오는 2014 국제용접 및 절단 기술전에 참여하는 업체 중 주목해볼 만한 기업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조선선제 부사장님과 함께 회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미 용접 재료산업 분야에서는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수한 품질력을 자랑하는 조선선제의 제품들이 어떤 산업군에서 활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용접 재료산업은 그 기초산업으로서 각종 그 산업에 그 쓰임새가 있습니다. 조선, 자동차, 건설, 거의 그 모든 산업의 망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각종 가스캐리어, 그 화공플랜트, 해상구조물, 그리고 원자력 분야 등 많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조선선제는 우리나라 용접 재료산업 역사와 같이 발전한 회사입니다. 저희는 그 1949년도에 설립을 해서 65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피복 아크 용접봉을 생산을 했고 1975년도에 기업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용접 재료사들 중에서는 그 유일하게 그 상장 법인이고요. 2005년도에 ERP를 그 도입을 해서 사무 자동화를 했고 또 아울러 MES라는 그 생산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피복봉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용접 재료 산업을 선도해 나갈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피복아크 용접봉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것이 참 인상 깊은데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산업군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의 목표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 사실 그 피복봉 이외에 저희가 티그 제품이나 플럭스코드 와이어 등 그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포터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내 다양한 산업군에 저희가 기여를 했다라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그 이 부분에 대한 그 품질 강화를 통해서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요. 더욱이 그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그동안에 그 수입되어 있는 용접 재료들을 그 적극 더 그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으로는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네. 외적으로는 베트남 생산기지를 최적화하여 국내 생산기지와 완벽하게 이원화 과정을 이룬 다음에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또 임직원들의 인재 양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데요. 이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해서 앞으로도 용접 산업 분야의 내일을 이끌어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선제였습니다.